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매일 음악 시간이 왔습니다. 쉽게 익히는 음악이론 매일 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예요. 반가워요. 우리 코모는요, 음악 용어 코모도에서 왔어요. 코모도는 적당한 박자로 기분 좋게, 편하게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예요. 우리 코모 친구도 굉장히 음악이론을 어려워했는데요. 매일 음악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음악이론 척척 박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음악이론을 우리 코모 친구가 천천히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치, 코모야?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원쌤 그리고 코모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음악이론 배워볼까요? 자, 그럼 매일 음악 속으로 슝! 이번 시간은 음표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오늘은 음표 중에서도 음표의 각 명칭과 그리는 순서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음표는 음의 길이나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음표를 통해 이 음이 어떤 계이름인지, 음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음표의 각 명칭부터 알아볼까요? 음표는 첫 번째 1번 머리, 2번 기두, 3번 꼬리, 4번 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기둥이 아래로 향하더라도 명칭은 똑같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표 그리는 순서를 알아볼 텐데요. 음표를 그릴 때는 우선 머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기둥, 꼬리, 마지막으로 점을 그립니다. 머리부터 그려주고, 색칠해준 후에 기둥을 내려주고 옆에 꼬리를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을 그리면 완성. 이때 음표의 기둥은 5선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기둥의 위치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야 하는데요. 음표의 기둥은 5선의 셋째 줄부터 아래로 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표가 5선의 셋째 줄 아래에 있으면 기둥을 위로 그리고 5선의 셋째 줄 위에 있으면 기둥을 아래로 그리면 돼요. 이때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기둥이 위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그리지만 기둥을 아래로 그릴 때는 음표 머리 왼쪽에 그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매일음악의 원쌤 그리고 코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슝! 매일 음악